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 돌아온 국군 포로 두 명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물론 우리 법원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50년 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린 피해를 김일성의 상속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배상 금액이 적정한 것인가는 둘째치고 이번 소송 결과가 주는 의미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백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대 국군포로 한모 씨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정전 후 송환되지 못하고 2000년 탈북할 때까지 50년 동안 탄광 등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한 씨는 2016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어느 우리 문명초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잖아요. 이게 난 참 섭섭하더라고요. 법원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 씨 등 두 명에게 각각 2,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원고 측은 위자료 청구액으로 김일성 5억 1천만 원, 김정일 9천만 원을 합해 6억 원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물려받은 상속 책임분을 계산해 각각 2,1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고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북한을 국가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유사한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이 단체는 사실상의 지방정부에 유사한 그런 단체다. 그래서 그 법적인 성격은 비법인 사단이다.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납북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같은 유사한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